B제곱, 여기도 B제곱. 코사인 C제곱 플러스 사인 C제곱 1이잖아. 네. 너가 B제곱으로 되지. 너 A제곱 여기 있지. 네. 넌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끝. 증명됐지. 아. 어, 그러니까 증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정리됐지? 네. 그러고 나서 생일할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체수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분모가 누구야? fx 플러스 k잖아. 네. 너가 0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얘기인 거지 지금. 이해갔어? 그래서 fx보다 너 누구야?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 플러스 k. 그치? 너가 0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지금 방정식이잖아? 함수 해석하는 거야. 너 2차 함수 그리고. 너가 연속이야. 너는 이렇게 쓰는 거 이해가? 네. 절대값 A 곱하기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해가서? 네. 그래서 너가 연속이야. 됐니? 네. 그런데 이거 자, fx를 한번 보자. fx에 대해서 위에 나와 설명이 나와 있어. fx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 연속. 연속이야. 아, fx는 연속이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치? 네. 그러면 절대값 fx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fx가 그려져. 몇 차인지 모르지만 다항함수야. 연속이야. 네. 그럼 절대값 fx라는 거는 x축 밑에 있는 거를 접어 올리는 거잖아.